안녕하세요. 연수예요. 그레이스예요. 오늘은 성냥이야기 읽어드릴게요. 오늘의 이기차례는 이야기 오늘은 그레이스랑 같이 읽을 거예요. 오늘은 그레이스랑 같이 읽을 거예요. 안녕하세요. 성냥이야기를 읽어드릴게요. 다니엘이 도우신 하나님. 다니엘 6장. 다리오 왕은 나라 사람들의 다니엘을 우리 위에 세우려고 하고 있어요. 다리오 왕은 또 다른 신하가 말했어요. 왕이 다니엘 나라를 가장 높은 다니엘 충성스럽게 나라의 일을 잘 마치 처리하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하신 것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다른 신하들은 이렇게 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다니엘은 잘못을 찾아 왕에 일러서 벌을 받게 하라고 아무 잘못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나쁜 법을 만들게 했어요. 그 법이 이랬어요. 누구든지 왕의 신으로 믿고 기도하고 절해야만 하면 된다. 만약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이 사람은 사제 밥으로 준다. 나쁜 사람들이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도우심을 구하는 다니엘을 알아맞혔다는 것을 알았지요. 다니엘은 새로운 버릇이 생긴 것도 알고 한 창문을 열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나쁜 사람들은 다니엘이 하나님이 기도하는 것을 보았어요. 나쁜 사람들이 다니엘의 이야기를 왕에 말했어요. 왕은 괴로웠어요. 하지만 왕은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어야만 해야 했어요. 그거는 법이니까요. 왕은 할 수 없이 다니엘을 붙잡아 사자굴에 넣으라고 명령했어요. 왕이 말했어요. 너의 하나님이 지켜줄 거야. 사람들이 큰 돌로 사자의 입구를 막았어요. 그날 밤 왕은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아무것도 먹을 수가 없었어요. 다음날 새벽이 되자 왕은 급히 사자굴에 가보았어요. 다니엘아, 하나님이 널 도와주셨냐? 왕이 걱정하는 목소리로 다니엘이 불렀어요. 네, 다니엘이 대답했어요. 하나님의 천사들을 보내셔서 사자들의 입을 막아주셨어요. 파라오 왕은 너무 기뻤어요. 다니엘이 사자를 굴에서 꺼내라고 말했어요. 다니엘은 몸에 아무런 손상도 없었어요. 그거는 다니엘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다니엘이 고스란 사람들을 혼내주고 모든 백성들이 다니엘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섬겨야 된다고 명령했어요. 또 읽어드릴게요. 성전하기를 배운 요나서 1장에서 3장. 하나님이 큰 바람을 바다를 위해 보내셨어요. 파도는 높게 일어 배가 부서지게 되었어요. 요나는 폭풍지는 배 안에서 있었어요. 요나는 하나님을 위해 도망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요나는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요나는 가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가는 중이었어요. 배 안에서 타고 있던 사람들은 모두 겁이 났어요. 요나는 자기가 피해 도망가는 줄 말했어요.
다리 위에 던지세요. 요나가 말했어요. 길만 하나님이 폭풍우를 던지실 거예요. 사람들은 육지에 가려고 했었지만 바람과 파도가 점점 더 거슬리다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할 수 없지. 사람들은 기도하는 마음으로 요나를 바다에 던졌어요. 그러자 바다가 금방 잔잔해졌어요. 하나님께서는 큰 물고기를 보내셨죠? 물고기라 요나를 삼켜라. 큰 물고기는 요나를 삼켰어요. 요나는 3일 밤 낮을 그 물고기 배 속에서 있었어요. 요나는 물고기 배 속에서 있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께 용서해달라고 부탁드렸어요. 큰 물고기는 요나를 마른 땅 위에 뱉어놓았어요. 하나님은 다시 요나에게 말씀하셨어요. 일어나 저 큰 느네로 가라. 그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한 말을 전해주어라. 이제 요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어요. 일어나 느네 위로 갔어요. 그곳의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전했어요. 올바른 그레이스를 갈게요. 황금을 들어요. 말라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스파하는 일을 했어요. 하나님이 믿지 않는 다른 나라 사람들과 결혼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도 나쁜 대충으로 들었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말리기를 통해 경고했었어요. 엉덩이로 예배 드리지 마세요. 올바른 헌금을 드리세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나쁜 사람들은 버려주실 거예요. 말했어요. 하나님이 섬기는 착한 사람이 새 힘을 주실 거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은 문명대로 살라고 말했어요. 인제는 여기가 끝이에요, 구약이. 인제는 신약으로 할 거예요. 연주고 이제 신약을 해볼게요. 신약이 이거예요. 신약이 이거예요. 제가 옛날에 읽어드렸죠. 기억나죠? 제가 옛날에 이걸 읽어드렸어요. 다 어디지? 여기에요. 읽어드릴게요.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 누가복음 2장, 마태복음 1장. 마리아에게 하나님께 너에게 아들을 주실 거야. 천사는 이야기에 마리아는 너무 놀랐어요. 요셉은 마리아에게 아기를 가진단다. 그 아기를 하나님이 사랑하신 사람을 구원해주길 주란다. 권하기 위해 조심거란다. 천사 가브리엘이 말했어요. 미안하지만 우린 빈방이 없어요. 베들레헴이 이미 많은 사람들이 와 있어요. 빈방이 없었어요. 부탁해요. 방이 구하지 못하면 아기가 위험해요. 빈방 없을까요? 요셉이 말했어요. 마지막 아기를 낳을 때가 돼버렸어요. 배가 몹시 아팠어요. 동물들이 자는 마구간이 됐다면 빌려드리다. 그날 밤 마리아는 요셉과 가족을 같이 잤어요. 응애, 마리아는 아기를 낳았어요.
정말 자랑스럽고 귀여운 아기였어요. 바로 세상에 구하실 예수님이 태어나신 거예요. 마리아는 아기를 포대기에 감췄어요. 그리고 말에 먹이를 도요에 앉히고 눕혔어요. 이 아기는 예수라고 부릅시다. 하나님의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말씀해 주신 뜻이었어요. 예수라고 뜻을 듣는 세상 구하고지는 않은 뜻이었어요. 하나님은 아들이에요. 마리아가 말했어요. 마리아는 나타나 이렇게 가르쳐 주었어요. 이 아기는 우리 사랑하기 위해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 갖고 돕기 위해 오신 거예요. 요셉이 말했어요. 오늘은 이만큼만 읽어드릴게요. 오늘은 성경 이야기를 읽어드렸는데 어땠어요? 재밌었나요? 그러면 다음에 또 봐요. 안녕!